자, 계절의 의미로 이해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우리가 계절의 의미로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 일간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쇠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런 인생의 사이클, 인생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나서 뭐 청소년기를 거치고 사회의 걸음마를 시작을 해서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그다음에 병이 들어서 병을 얻어서 죽고 그다음에 묻히고 그다음 이 세상과 인연이 끊어지고 그리고 다음 생에 새로 인연이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연기를 저기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그런데 자, 우리가 천간이 갑, 병, 무, 경, 임이 양간 있고 을정, 기, 신, 계 음간 있어요. 그런데 이 양간은 순행한다고 그랬죠. 순행하기 때문에 이 계절의 변화들을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을정, 기, 신, 계이 음간의 경우는 역행을 해요. 역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순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린다. 예컨대 같은 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목이 지지해가 해수가 있으면 이걸 생으로 봐요. 장생 생으로 봐요. 생해진다. 수생목이니까 우리가 이치적으로 봐도 수생목이니까 생해주죠. 근데 을목이 해수로 보면은 죽은 걸로 봐요. 살을 봐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수생목으로 생겨준대, 이 해가 겨울이기 때문에 얼어있는 물이라 할지언정,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도끼가 와서 죽이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사로 본다는 게 이치적으로 자연 이치에 맞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음양의 이치가 다른 거다라고 보는데, 그 관점에서 뭐가 있냐면, 이거를 우리가, 이게 이제 나중에, 음양 생사에 관한 문제예요. 양과 음이 생사가 서로 반대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역행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을목이 해수에 이르면 사화가 되고 갑목이 해수에 이르면 살고 또 예컨대 오에 이르면 갑목은 죽고요. 그다음에 을목이 오에 이르면 생을 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같은 식상인데 한쪽은 사고 한쪽은 생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자연 이치에 맞지 않느냐 적어도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하고 부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음양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 그건 뒤에서 이야기할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이 계절의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다. 그래서 양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음간의 경우는 역행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또 우리가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게 뭐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시작하는 방법은 절태양, 생욕대, 노광세, 병사모. 이 순서대로 해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절태목은, 자, 절은 뭐죠? 우리가, 끊어지는 거니까 가장 일간과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녹은 뭐냐면 일간과 가장 힘이 셀 때니까 비견에 해당되고, 왕은 겁재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절에 해당되는 것은 편관일 수도 있고 편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예컨대 갑목에서는 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컨대 임수 같은 경우는 사화 이게 아마 저기 절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는 편관인데 이거는 편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데 비견이 녹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비견에서 녹으로 보부터 그부터 노광세, 병사묘, 이렇게, 절태양, 생역대,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애우기 쉽죠. 그래서, 녹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어떤 이론의, 정합성, 이런 거에 더 부합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녹부터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처럼, 이 갑목과 을목의 경우에, 해수에서는 사가 되고, 을목은 사가 되고, 또 오화에서는 이거는 사가 되고 여기서는 오화가 생이 되고 그렇죠? 사생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볼때
이거를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갑목과 을목을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이걸 함께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떠 있는 병화가 태양이죠. 정화는 뭐냐면 달이에요. 하늘에 태양과 정화가 항상 따로 대각선 방향에서 같이 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병화와 정화가 같이 떠 있을 뿐인데 다만 병화가 밝으면 달이 안 보이는 것뿐이죠. 그렇죠? 우리가 가끔 새벽녘이라든가 초저녁에 보면은 달이 햇빛이 떠 있지만 달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양과 음이 이 우주에는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한쪽이 기운이 성해지만 다른 쪽은 약해지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음양에 그러한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음양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갑목이 생기면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갑목에게 좋을 때고 반대로 을목은 같이 양에서 음으로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사, 그한 공간 안에서 양과 음이 서로 이게 그 균형을 맞추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굳이 갑목을 따로 떼어내고 을목을 따로 떼어내 가지고 따로따로 본다면 을목이 역행한다고 한 말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갑목과 을목이 즉 양관과 음관 또는 오행의 양과 음이 같이 존재한다. 같이 존재하는데 한쪽 세력이 크면 한쪽의 세력이 약해지고 한쪽 세력이 커지면 또 이쪽 세력이 약해지고 서로 이 상호 보완 관계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거를 자, 절태양,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이거를 애호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양간을 가지고 이해하는 건 쉽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음간의 경우는 틀리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음간은 여기인데 그 외우기가 쉽죠. 따로따로 외우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 공간에서 양과 한 공간에서 음이 같이 존재했을 때이 상호 관계를 이해하면 되겠죠. 만약에 양이 생기면 요거를 사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갑목이 해수에 있다. 그럼 해수가 갑목에게는 생이에요. 그러면 을목은 뭐죠? 음이기 때문에 을목의 해수에서는 사로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과 사를 연결한 한 공간에서 같이 이해해버리면 음과 양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계절 의미를 감해줘. 감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공간에는 양과 음이 같이 존재한다 라고 전제해서 출발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비되기 쉬운 게 생과 사예요. 생과 사는 서로 대비되는 거죠. 그렇죠? 생과 사, 자, 사와 생. 서로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간이 생이면 음간은 사가 되고, 양간이 사면 음간은 생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컨대, 을해가 뭐냐. 을해가 뭐냐 할 때, 자, 그러면 갑을 대비해가지고, 갑해는 생이니까 을해는 뭐다? 사가 된다. 서로 대비되는 걸 보면 되죠? 자, 이거는 생과 사는 분명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랑한 게 뭐가 있어요? 비견하고 겁재가 있는데 이거는 음과 양에 관계없이 비견은 뭐다? 이거는 녹이 되고 겁재는 뭐가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광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그어버리면 되죠. 생과 사는 구별이 확실하게 되죠. 나머지가 문제예요. 나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생 태어난 다음에 뭐죠? 순행한다고 그랬으니까 양은 순행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뭐예요? 멋도 부리고 목욕이잖아요. 때 빼고 광 빼고 뭐 정신적으로도 크지만 우리가 이제 때 빼고 육체적으로 커가면서 멋도 부리고 그런 광뭐광멋 부리는 거잖아요. 욕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친다면은 죽기 전에 뭐예요? 사람은 이거는 이제 음간은 뭐예요? 역행한다고 그랬죠. 역행. 그럼 역행하는 게 뭐예요? 죽은다면은 이 단계. 자, 생은 저기 양간에서 하나 플러스 했어요. 하나 앞으로 왔어요. 그럼 음은 한칸 뒤로 가야죠. 그러면 사하기 전에 단계가 뭐예요? 병이죠, 병. 자, 요 사를 놓고 생을 벗고 자, 생은 한 단계 플러스 1을 하면은 사는 뭐죠? 한 단계 후진하면 뭐예요? 죽기 전에 뭐예요? 병든 거잖아요. 그렇죠? 병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하나 더 앞서서 이제 광 빼고 때 빼고 이렇게 해서 잘 크다가 청소년기 거치고 이제 사회를 첫 걸음 내서 벼슬을 하기 위해서 또는 직장을 얻어서 제복 입고 옷을 입고 나가요. 그럼 한 단계 플러스 했죠. 자, 플러스 생, 욕, 그 다음에 대. 이게 플러스 됐죠. 음은 한칸 뒤로 가요.
그럼 뭐죠? 죽기 전에 병 들고, 병 들기 전에 뭐예요? 쇠죠. 쇠약하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것은, 자, 너 광은 우리가 다 알아요. 서로 교차해서 알고, 생과 사도 쉽게 이해돼요. 한쪽이 생기면 한쪽이 사라는 거. 그러면 나머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자, 한쪽에서는 때 빼고 광 빼고 못 부리고 놀러 다니고 목욕하고 그럴 때 한쪽은 뭐예요? 아파서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뭐 남녀 관계로 보면은 뭐 한쪽이 못 부리면 한쪽이 속병 앓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해도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쪽이 목욕하고 한쪽이 때 빼고 광 빼고 굉장히 이제 신수가 잘 나가면서 굉장히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성장하는 것에 반대되는 건 뭐예요? 쇠약해지는 거죠. 쇠약해지는 뭐예요? 병을 얻는 거죠.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거. 병이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직장에서 최고봉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 가장 정성기가 녹이라고 그랬어요. 자, 대는 뭐냐면 사회 첫 발을 딛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들어가려면 여기 안에 있던 사람 뭐예요? 이 양이 안에 있던 사람이 빠져나와야죠. 어떤 직장에서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빠져나간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빠져나간 직원, 아니면은, 한직으로 밀려난 직원. 그게 뭐예요? 쇠잖아요. 쇠잖아요. 그래서, 대쇠. 대와 쇠는 서로, 같은 개념이다.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서 신입 직원이 되면 퇴직하는 직원이 있다. 퇴직이 뭐라고 그랬어요? 쇠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 직원, 대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관복을 입고 이제 사회에 나오는 거니까, 쇠는 관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서로 대꾸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목욕과 병도 어떻게 보면 대꾸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쇠에 대해 요것도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병과 욕도 이해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양과 묘예요. 양과 묘. 자, 양은 뭐냐면 우리가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갇혀있는 속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애가 자라는 단계라면 묘는 뭐죠? 제한된 공간, 무덤이죠. 무덤에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 속에서 아이는 태 속에서 양이 되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죽어 있다. 그래서 묘양 또는 뭐 이런 단계도 같은 단계다. 묘양 어떤 분들 뭐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간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묘와 양은 제한된 공간에서 자라고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절태죠. 자, 태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잉태를 하는 거예요. 잉태라는 건 뭐죠?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거. 생명이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것도 끊어버리는 건 뭐죠? 절이죠. 그래서 생과 절은 서로 맞닿은 대꾸 관계다. 그러면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과 인연을 끊어버리면 새로운 아이가 잉태돼서 새로운 아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태화절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 관계를 보면 자, 갑목을 예로 들면 봄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왕함으로 12운성 중 왕한 것이 노광세다. 보면 자, 갑목을 예로 들면 갑목의 비견이 뭐죠? 임목이죠. 그럼 이게 뭐다? 녹이다. 그다음에 순행이니까 임묘진이죠. 그러면 뭐죠? 녹, 왕, 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월이면 묘, 녹, 묘월이면 왕, 진월이면 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병화는 뭐죠? 병화는 사오미겠죠. 경금은 신유술이겠죠. 지금 양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임수는 해자축이 됐죠. 이런 식으로 노광세, 그 다음에 경금은 신유술의 노광세, 병화는 사오미의 노광세. 이런 식으로 그 각각 제 계절에 그 기운이 왕하고 녹으로 시작되고 녹, 걸록, 제왕, 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음간은 이제 거꾸로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자, 제가 이거를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면. 자, 우리가, 아까, 양과 음은 동시에 한 공간에 존재한다. 그래서 양이 사면 음은 뭐요? 생이 되는 거죠. 반대로, 양이 생이면 음이 사가 되고. 그래서
사생결단 낸다 하면 되겠죠. 죽고 사는 것은 같은 공간이고, 그 다음 무덤 속에와 뱃속에서 자라는 거, 무덤 속에서 죽어 있는 거, 뱃속에서 자라는 거, 전부 다 묘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절태, 자, 끊어지는 것과 새로운 아이가 생명이 나오는 거. 그래서 절태는 같은 개념, 서로 맞닿은 개념이에요. 자, 요건 꾸미는 거예요. 병은 뭐예요? 꾸미지 않고 뭐예요? 병상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대응 개념이고, 쇠대. 자, 쇠는 뭐죠? 퇴직하는 거, 그렇죠? 퇴직 물러나는 거. 대는 뭐죠? 그 사회 조직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사회 조직으로 들어가는 대와 쇠가 서로 반대되는 대꾸 관계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노광. 노광도 마찬가지로 한쪽이 왕하면 한쪽이 내려가고, 또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그런 대응 관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이 그림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